징계값만 받으면 난 깨끗이 간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돈을 받을 것 같아? 예, 대성기계입니다. 제가 경수 앱인데요. 뭐요? 조직폭력배요? 아니, 뭐라고요? 구치소에를 잡혀가요? 이거 보시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고 지나 끊으시오! 글쎄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저예요, 아빠. 경혜요. 아, 경혜냐? 아, 네. 아, 그래. 네 오래비가 사람을 때리고 구치소에 잡혀가 있단다. 저도 그 일 때문에 전화드린 거예요. 아, 오늘 병원 가는 거 다음으로 미루자. 네. 우선 면회부터 좀 가야겠다. 그래. 뭐 별일이야 있겠냐. 그래 들어가거라. 이제까지 말씀 안 드렸지만요, 오빤 집을 나간 후 15년 동안 쭉 건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기계값 받으러 데리고 있던 동생들이랑 갔다가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내 아들을 그렇게 만들었어. 25693번 접견. 한부야, 운동하는 거 힘들지 않니? 아니요, 재밌어요. 그래, 누구 아들이라고. 한부야, 옛날에 사람들이 아빠를 뭐라고 불렀는 줄 아니? 주먹장군이라고 불렀다. 주먹장군이요? 주먹으로 맞을래, 삽으로 맞을래 그러면은 삽으로 맞겠다고 할 정도로 주먹이 세서 붙여준 별명이지. 아, 저도 아빠를 닮아 이 주먹이 세요. 그래, 사냥한 자고로 힘이 세야 산의 행세를 제대로 할 수 있다만 그 힘을 잘못 쓰게 되면은 배가 망신해 인생까지 망친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 예. 우리 아무는 영리하니까 아빠 말 잘 이해되지? 아, 그럼요. 아빠,
난 이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아요. 여사, 이게 또 용돈이 떨어진 게로구만. 여기 있다. 감사합니다.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라. 어찌 코골리기한테 자꾸 용돈 준다고 잔소리를 하잖니. 아빠, 전 이제 코골리개가 아니고요. 중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가자. 다녀왔습니다. 아유, 당신도 한방에 갔다 오는구나. 아, 여보. 이거 버리지. 어떻게 말리고 있어? 그럴 수 있어. 아, 엄마. 나 오늘 연습 게임에서 홈런 잡았어. 이야, 대단하다. 우리 아들. 여보, 여보. 언제 한부 야구하는 폼 좀 한번 보라고. 아주 폼이 최고 1등이야, 1등. 아이고, 고슴도치가 따로 없어요. 1943년. 부천 약국에서 태어난 난 일사후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농사를 지으면서도 운동과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힘이 센 청년이었다. 큰아들 한부도 날 닮아 못하는 운동이 없었다. 주먹 장군 잘 있었나? 백호, 어쩐 일이야? 그래, 자넨 옛날부터 만드는 데 소질이 있었지. 기억나나? 자네가 만들어준 썰매타고 방죽에 빠져 죽을 뻔했던 거. 그날 밤 당장 또 썰매를 만들어 줬잖아. 그랬지. 어때? 기름밥 먹으니까 소화 잘 돼? 뭐, 그냥. 이제 기름때 묻힐 만큼 묻혔으니 연암보드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나? 일 없어. 아직도 내게 감정이 남아있다면 정중히 사과하겠네. 잊은 지 오래야. 자네 주먹이 필요해. 나는 기름밥 먹는 놈이지 주먹 장사하는 놈이 아니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번 일만 도와주면 평생 보장하겠네. 됐어. 애쉬 여기 담아주세요. 아, 아, 야, 야 예린 것들아, 살살 좀 해라, 어? 사람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야, 야,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라고 임마. 야, 이 지방을 말하는 거지? 놔. 이거 봐, 이들 오늘 재산 날인 줄 알아. 아빠. 거리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내 아들놈이요. 내가 다 이를 테니 돌아들 가시오. 에이. 죄송합니다. 네. 한부야, 아빠 얘기 잘 들어라. 아빠 말이다. 주먹에 피 묻히며 돈 벌 생각이었으면 예전에 벌써 그리 했을 거다.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안 돼. 들깨처럼 쏘다니며 주먹 쓰지 마라. 예. 한부야. 아빤 네가 꼭
야구선수로 성공했으면 좋겠다. 예, 노력할게요. 주먹의 끝은 허망한 배신. 배신밖에 없어. 한 분은 야구를 하면서 걸핏하면 싸움을 하고 돌아다녔다. 그 모습도 세상 물정을 모르던 시절 주먹이 법인 줄 알고 살았던 어릴 적 내 모습과 똑같았다. 제발 날 닮지 말라고, 야구선수로 성공하라고 빌고 또 빌었다. 여보, 그 창고에 말이야, 그 스테노로 만든 봉이 있을 텐데, 집에 환부 있어? 그 환부편에 한 네댓 개만 보내라고. 훨씬 수월하구나. 아, 제가 온 다음에 하시지. 이러다 병나시면 어쩌시려고요. 글쎄 말이다. 근데 넌 어떻게 집에 있었냐? 아, 내일 대학교 야구부 입단 도장 찍기로 했습니다. 오, 그래? 오, 잘 됐구나. 잘 됐어. 아, 코치님이요, 깨끗이 목욕하고 오라고 일찍 보내줬어요. 이야,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는구나. 응? 예. 야, 이놈아, 난 네가 고등학교 졸업도 못하는 줄 알았다.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야지. 그렇고 말고. 두고 봐라. 이 애비도 그래빼하고 바베큐 기계로 아주 대박을 터뜨릴 테니까. 응? 예. 아주 화이팅. 그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한구가 패싸움에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는데 오박 이틀이 걸렸다. 그 이틀은 한구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저 형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조용히 해라. 연락 주십시오. 아니, 한부야,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아, 아버지, 전 싸우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 얘들이 난 아니라고 해도 믿질 않아요. 아버님이세요? 예, 그렇소만.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일단 조사는 해야 합니다. 아, 오늘 꼭 보내주세요. 내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조용히 해! 너 하는 걸 똑똑히 봤는데. 어찌된 일인지 말해봐라. 아니, 어떻게 됐나요, 선생님? 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어? 학교에 가겠다는 놈이 기껏 날 잡아놓으니까 어디로 사라졌다가 이제 나타나는 거냐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 탓입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이 두 시간을 넘게 기다리다가 이 감독님이랑 관계자들이 화를 내고 가셨단 말입니다. 제가 심부름을 시킨 탓에. 너랑 같이 가려던 두 놈마저
그놈들마저 못 가게 됐잖아. 네 탓이니까 나 못 막은 말아. 알았어? 아버님, 뭐 프로야구로 가는 길도 있으니까 실망은 이릅니다. 서울에도 뭐 프로구단이 있고 뭐 인천에도 이제 뭐 프로구단이 생긴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뭐 어차피 지금이야 뭐 지명받지도 못한 상태니까. 야구로 대학 진학을 못하게 되자 한부는 깊은 철망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한부의 앞날에 먹장구름이 덮이고 있었다. 일을 악물고 하는 거야. 알았어? 아빠! 어떻게 됐어요? 다 틀렸다. 그럼 오빠 대학교 못 가는 거야? 정말 내가 지긋지긋하다. 응? 이 집 두 남자 때문에. 한성아, 제발 너 나무진 말고 조용히 학교 다녀라. 응? 네. 싸움꾼들이 오면은 얼른 옆으로 피해 집으로 올 것이지. 거기서 힘자랑은 왜 해? 어쩌려고 그랬어? 어? 이제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그만하세요! 내 속은 속인 줄 알아요? 머리 컸다고? 이젠 말 대답까지 하는구나, 어? 그래요. 내가 대학 가기 싫어서 그랬냐고요!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안 나가? 나가면 되잖아! 뭘 잘했다고 이놈이 대들어! 한부야! 야! 한부야! 저 민태 박민태의 소개로 아, 예 지금 찾아가겠습니다. 무슨 운동을 했나? 지금까지 야구 선수로 뛰었습니다. 제일 자신 있는 운동은 뭔가? 뭐 조금씩은 다 하지만 특히 이 주먹만은 자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겠나?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조한부입니다. 잠깐 기다려봐. 예. 사장님, 대열을 낚은 것 같습니다. 좋아. 싱싱하군. 이름이 전수라. 정수로 바꾸고 당장 영업부장으로 투입해. 네, 알겠습니다. 한부는 절망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길로 뛰쳐나가 이응업소의 영업부장이 됐다. 조직폭력배가 된 것이다. 어서 와요, 여보. 어때? 잘 빠졌지?
이제 특허도 땄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이까지 기계 특허 내느라 버린 돈이 얼만데. 아유, 이까지시라니. 아, 이 돈을 자식 농사 짓는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아. 하긴 아무 녀석이 벌써 서른이니 집 나간 지도 10년이네. 허우대 멀쩡한 녀석들 혼자 사는 거 보기 안 좋아. 결혼도 시키고 애들 신경 좀 써요 이제. 난 부럽지 않게 결혼시킬 수 있어 우린. 네, 대성기계입니다. 제가 조인선입니다만. 예? 신흥수표가 부도가나요? 아이, 그럴 리가요. 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예? 삼도가 부도가 났다고요? 조씨, 내 돈부터 줘야지. 어, 조씨, 기계값 줘야지. 조씨, 일수는 매일 찍어야지. 네. 기계를 팔아서라도, 아니 내 모든 걸 팔아서라도 돈은 꼭 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언제 준다고 약속은 해야 될 거 아니야? IMF가 터졌다. 거래처의 당좌 수표와 어음이 부도가 나자 연쇄작용으로 나도 부도가 날 수밖에 없었다. IMF는 10년 동안 핏다물려 일궈놓은 내 모든 것을 아사가 버렸다. 10년 동안 집을 나가 살고 있는 한부와 나 때문에 아내는 말할 수 없이 슬퍼했다. 천만 원만, 아니지, 500이라도 빌려주면은. 우리도 많이 늙었다, 안 그러냐? 10년 전만 해도 네 주먹이 필요했는데. 어떻게 좀 안 되겠냐? 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나도 말이야, 딸린 식구 한둘이 아니고 IMF 피해갈 방탄 조끼 입은 거 아니다. 그리고 너, 왕년의 주먹 장군답게 말이지, 이런 일 나한테 부탁하지 마라. 딱 해서 보지 못하겠다. 충고, 고맙다. 조사장님 가신다. 안내해 드리고 조부장 불러라. 네. 부르셨습니까? 그래. 이번 전쟁 치르고 고생이 많았지? 아닙니다. 이번 목포 전쟁은 우리 조직의 사활이 걸린 문제야. 꼭 이길 수 있겠지? 예. 널 믿는다.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내가 주는 특별 보너스. 대를 이은 중상이다. 나야, 이제 신흥하고 삼도가 그 부도가 나서 큰일 났다. 그 돈 좀 융통이 안 되겠냐? 아, 그럼 저 취직 자리라도 좀 마련해 주라. 아직 목표면 어때? 괜찮아. 저 나도 당분간 집에 못 들어갈 것 같거든. 아, 그래. 고마워. 내가 지금 당장 내려갈게.
백호에게서 철저하게 무시를 당한 난 목포에 있는 친구의 공장으로 내려갔다. 같은 시각 백호를 큰형님으로 모시는 경수는 전쟁을 위해 목포로 달리고 있었다. 아내는 공장의 가공 기계들을 팔아 빚잔치를 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다. 언제 줄 거야? 약속을 해야지 그러면. 아, 조금 얼마나 기다려. 아, 약속을 해요 그러면. 아내에게는 무능한 남편. 아이들에게는 몹쓸 아버지가 되고 말았다. 아버지! 아니, 네가 여길 어떻게 알고 왔니? 아, 집에 전화를 했더니 경혜가 아버지 여기 계시다고 해서요. 쉬는 날이라 계실 줄 알았는데 아침 10시부터 아버지 기다렸어요. 오늘 쉬는 날이라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 했다. 술 한잔을 하루 종일 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와서 기다리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올 걸 그랬구나. 괜찮아요. 이렇게 뵙는데요, 뭐. 우리 아들을 예서 보니 무척 반갑구나. 그래, 술 한잔 하러 갈까? 취하셨는데 오늘은 아버지랑 있다가 내일 갈게요. 그래. 그래. 한부야, 피 맺힌 주먹을 호구지책으로 삼지 말라는 말 기억하냐? 그럼요. 참, 아버지, 제 이름 이제 경수예요. 경수라고 불러주세요. 경수? 예. 경수. 경수라. 한부보다 부르기 쉽고 좋네. 그래, 어떻게 살고 있냐? 뭐, 제2 금융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버지, 인천으로 올라가세요. 혼자 계시다 병이라도 걸리시면 어쩌시려고요? 무릎이 좀 안 좋긴 하다만 물만 빼면 또 견딜만하다. 나는 내 기계가 성공하지 않는 한 손 놓지 않는다.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세요. 네 애미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누구한테 도움받지 않고 비비런다 하나 없이 내 평생을 바쳐온 일이야. 돈이 모아지면 다시 기계공장 차릴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아버지는 가족보다 기계를 더 사랑하잖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고생하는 거냐? 제 소원이 뭔 줄 알아요? 가족들끼리 서로 머리 맞대고 밥 한 끼 먹어보는 거라고요. 아버지는 절 사랑한 적 있어요? 제가 대학교에 못 갔을 때 다리 뭉둥이를 문질러서라도 어떻게 저를 보내줬어야죠. 안 그래요? 도대체 제게 해준 게 뭐냐고요? 이놈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게 내가 잘못한 거냐?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네 이름을 댔어. 뭘? 무서워서 죽일 것 같았어. 주먹장군, 네가 그랬다면 봐줄 것 같아서. 아니 뭔데 임마? 말없이 순돈을 들켰는데 네가 그런 거라고. 아이씨 말이 되냐? 주먹장군, 나 좀 살려주라. 어? 나 좀 살려줘. 야, 너 그동안 어디다 쓴 거야?
사실은 노름에 날렸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 건 사나이의 우리야. 그런데 임금을 착복해.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믿었던 도끼 발등을 지켰어. 똑바로 대답해라. 정말 너 혼자 한 짓이냐? 예, 형님. 절대로 소진해지 마라. 이제부터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아니, 장난치지 말고. 형님으로 부르라니까. 왕년의 주먹장군답게 말이지. 이런 일 나한테 부탁하지 마라. 부탁하지 마라. 한때 잘못된 길을 걷다가 무릎에 물이 차는 관절염만 남은 내 몰골이라니. 차라리 그때 사실대로 얘기했더라면 난 조직 세계에서 살아남았을 것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 난 경수가 조직폭력 세계에 그렇게 깊게 발을 들여놓은지는 까맣게 모르고 이런저런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남편이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는군. 나 지금 바빠. 아니, 새벽같이 올라오느라고 아침도 굶었다니까. 아, 그리고 그동안에 좀 돈 모은 건데 뭐 많지는 않아. 이제 경매로 넘어간 거 나랑 경이랑 한상이가 다 산 거야. 당신은 밥에 끈지 끓였는지 가서 기계하고 살아. 여보. 경비든 주차 요원이든 다 좋아. 기계 개발만은 안 돼. 이 집안을 통째로 말아먹는 일 하는 거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아? 여보세요. 조인선입니다. 바베큐 기계요? 아, 예. 그럼요. 일주일이면 얼마든지 납품할 수 있습니다. 두 대요? 아, 예, 그럼요. 이 보름이면 얼마든지 납품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럼요. 아, 예, 잠깐만요. 예, 63회. 9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도 날 환영하지 않은 집을 나왔다. 많지 않은 돈이지만 그동안 모은 돈으로 비닐하우스 공장을 다시 운영했다. 조립 제작할 수 있는 여건만을 갖추었지만 다행스럽게도 기계 주문은 끊이지 않고 들어왔다. 난 열심히 기계를 만들었다. 언젠가는 아내와 아이들과 같이 살 날을 고대하면서.
형님. 뭐야? 막말이 자식이 연락이 안 됩니다, 형님. 뭐? 아무래도 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되냐? 3억입니다, 형님. 내 이놈을 당장 가자. 예. 금방 튄 것 같습니다, 형님. 예, 조종수입니다. 조 부장, 빨리 들어와. 예. 가자. 예.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단 말인가?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3억 그대로 입금시켜. 3일간의 예외를 주겠다. 알았나? 형님, 그 많은 돈을 어떻게 3일 이내에 마련합니까? 왕마리를 꼭 찾아야 됩니다, 형님. 인간 쓰레기야. 갇혀놓은 놈, 이제 그만 찾자. 예, 형님. 내가 이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연한 부도 사건, 비초들 사건, 한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결국 이런 건가? 이제 난 손 뗀다. 죄송합니다, 형님. 니들이 들고 있던 강목을 양손으로 잡지만 않았어도 난 이 길을 들어서지 않았겠지. 그 모습은 전 평생을 잊지 못할 건데, 형님. 그만. 됐습니까? 아직도 남을 가릴 힘이 남아있나? 이젠 줄 것도 갚을 것도 없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럴 땐 자유지만 나가는 게 네 맘대로 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얘들아. 예. 지독한 남, 제비랑 똑같군. 네 얼굴하고 다리가 왜 그러냐? 좀 다쳤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나 지금이나 이 일만 하고 계시네요. 아, 그럼 배운 게 이건데. 이 애빈 말이다. 내가 하던 일을 아들이 하고 아들이 하던 일을 손주가 물려받고 그게 내 소원이란다. 진작에 제가 아버지를 쫓아 기계일이나 배울 걸 그랬나 봐요. 뭐? 예전엔 기계만 바라보는 아버지 모습 참 미웠었는데. 그 네가 하는 일 그 뭐냐? 제2금융업인가? 잘 안 되냐? 요즘은 좀 한가해요. 어, 그래? 그러면 너 내 일 하나만 좀 도와다오. 예. 오사장이라고 내 기계를 7대나 가져간 놈인데 한 1년이 넘도록 오늘 내일 하면서 돈을 안 내놓는구나. 그걸 왜 이제 말씀하세요? 네가 좀 바쁠까 봐. 그 돈만 받으면은 그
재단하는 기계를 들여와서 철판은 내가 좀 잘랐으면 해서. 이 밖에서 잘 나오면은 이 모서리가 딱딱 맞질 않거든. 제가 당장 해결해 드릴게요. 아니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돈만 받으면 되는 거지.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같이 가겠습니다 형님. 도와 많이만 하고 나올 거야. 형님 저희가 형님 뒤에서 고분고분해집니다 형님. 그래? 위험만 줄 거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액션 걸지 마라. 알았지? 예 형님. 가자. 웬 놈이냐? 장사 그만두고 싶냐? 아, 이 자식이 내가 누군 줄 알고 까부냐? 바베큐 기계값 안 주는 놈이지 누구야? 아, 조 사장. 다음 달에 준다고 말했는데. 다음 달한 게 벌써 1년이 넘었다고. 야, 너는 눈이 어디에 달렸는데 반토막이야? 길게 말하는 건 싫다. 잠깐 기다려. 그런 돈이 지금 어디 있어? 3개월 오음이면 되겠어? 안 돼. 현찰로 내놔. 현찰로는 나도 못 주지. 길게 말하지 말자 했지. 어디서 깡패 짓으로 돈을 받으려고 그래? 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안부야, 이 애비를 똑바로 봐라. 그 옷걸이 뭐냐 이놈아. 날 좀 봐 이놈아. 안부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안부야. 다 내 탓이야. 내가 널 이 꼴로 만들었어. 나는 네가 내가 걸었던 길을 걷질 않길 바랐는데. 안부야, 이 일만은 일만 하지 마. 안부야. 사실은 고된 야단을 치려고 했다. 조직폭력배라는 걸 알았더라면 돈 받아오라는 부탁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야구선수로 성공하겠다던 어릴 적 그 사랑스러운 눈망울은 온데간 되었고 초조하고 불안한 눈빛이 날 보고 있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아버지. 됐다. 됐어. 아버지. 다시는 주먹에 피 묻히는 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이 애비도 반성 많이 했다. 자, 아부야. 경수는 손을 씻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거듭거듭 맹세를 했다. 나는 그런 경수가 대견해서, 너무나 대견해서 어깨를 꽉 부여안고 놓아주지 않았다. 인천 광역시 계양구 동양동의 기계공장. 비닐하우스 안에 간단한 조립시설만 갖춘 채 인선 씨가 홀로 운영하는 공장이다. 인선 씨는 요즘 들어 주문량이 늘어가는 바비큐 기계를 생산하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이 바비큐 기계 만드는 거는 뭐 종업원 두모는 참 일찍 나오는데 저 혼자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내지 열흘 걸립니다요. 뭐 선반에서 깎아오고 이러는 거는 다 외부에서입니다. 그 전에 기계가 다 있었는데 화재가 나갔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곳이지만 이곳저곳 인선 씨의 삶이 고스란히 묻어있다. 만들었다 부수고 다시 만들기를 하면서 받은 특허증이 인선 씨의 삶의 훈장처럼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잘 붙여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어, 그렇게 했어. 그렇게 붙인 거. 인선 씨는 기사 식당을 운영하는 아들 한부에게 들렀다. 경혜는 오빠와 함께 식당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인선 씨가 만든 기계로 그래빼를 만들어 보는 한부와 경혜. 맛있게 되었는지 시식을 해보려 한다. 맛있긴 맛있네. 아버지가 너무 이 그래빼 기계나 바이베 기계 너무 앞을 보고 지금 저거 개방한 지도 한 7, 8년 됐지 않냐. 한 10년 됐는데 이제는 바이베 기계도 작년, 금년서부터 좀 나가더라. 뭐든지 하나를 하면은 그걸로 열심히 하고. 한 우물을 파면 언젠가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인선 씨는 평생을 기계 개발에 바쳤다. 그러느라 아내와 아이들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는 인선 씨는 오늘도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새로운 기계를 발명하고 있다. 이 내가 물건을 이렇게 고안해서 만드는 게 참 난 참 나기로 알아요. 난 좋다고. 우리 집 식구들한텐 참 우리 가족들한텐 미안하지만. 오늘은 한부와 같이 동네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는 날. 이거 지금 이거 굽는 거예요. 많이 익은 거 아니야? 많이 익긴 네? 됐는데 뭐. 저, 됐어요? 어, 좀 칼집만 조금 내지. 어, 빨리 저 담아서 가자. 경마당에도 가야 이제 노인네다 근데 식사 대접하게. 네. 온 식구가 매달려 정성스럽고 깨끗하게 준비한 음식들. 인선 씨가 만든 바비큐 기계에서 갓 구워낸 통닭을 가지고 경로당으로 간다. 인천 광역시 학익동에 위치한 경로당. 한부와 함께하는 이 순간들이 항상 새롭게 다가오는 인선 씨. 경로당에는 할머님과 할아버님들께서 벌써부터 와서 인선 씨의 맛깔스러운 음식을 기다리고 있다. 얼마 차려오진 않았지만 좀 맛있게 좀 들어주십시오. 네. 네. 조직 세계에 있을 때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음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들 한부와 정성을 다해서 식사를 차리는 딸 경혜에게는 모든 할머님과 할아버님들이 부모님 같기만 하다. 이거 드세요. 콩나물 좋아하시죠? 맛있게 드세요. 이제 마음 잡고 아버지 부모님들 속도 많이 새기고 그래서 이제 또 아버님이 이러는데 찾아다니시고 그러니까 내가 또 그를 대를 이어서라 이런데 또 찾아다니고. 응?
춘데 뭐 들어 쫓아오냐고 그래. 그냥 집에 가지. 참. 방은 뜨뜻해 그래. 괜찮아. 경로당을 갔다 와서 그랬는지 오늘따라 한 분은 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는 집을 따라와 본다. 들어와. 들어가세요. 방이 조금 차갑네. 아니야, 불 이제 켜놨으니까 뭐. 어이고. 아유, 왜 속상해 죽겠어요. 아주. 왜? 아버지 이러고 계시는 게 너무 속상해요. 아니 뭐 내가 저거 좋아서 이러는 건데 뭐. 너무 학기 다닐 때 아니한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면회하실 때 진짜 한마디도 못하고 너무 그냥 아버지 접견 오셨다고 그 이름 받았을 때 그냥 마음이 너무 그냥 한번 저 국회 한번 살아보자. 예. 이제 집에 한번 앞주든. 나를 안고 살았나 내가 운명을 안고 살았나 굽이굽이 살아온 자우마다 가시밭길 서러운 내 인생 다시